자, 오늘은 이 삼국의 문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무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와 백제는 무덤을 만드는 양식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무덤? 돌을 무지무지 쌓았었던 이 돌무지 무덤. 대표적으로 고구려는 장군총, 백제는 고구려에서 넘어온 애들이지 비류와 온조. 어떤 무덤? 이 석촌동 고분에 보면 돌을 무지무지 쌓았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제를 세운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 고구려에서 왔다. 처음에는 이렇게 돌무지 무덤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어떠한 무덤을 만들었느냐? 굴식 돌방 무덤. 굴처럼 생겨가지고 돌로 된 방이 있습니다. 여기 출입문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누구나 드나들기 쉽겠죠? 그래서 탈탈 털립니다. 도굴이 너무 심해. 그리고 돌로 된 방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뭐를 그릴 수 있다? 벽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천장 구조가 어떠하다? 모를 줄인 천장 구조야.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착착 줄여나가는, 옆에서 봤을 때는 점차 이렇게 천장이 좁아지는 형태, 이러한 모줄임 천장 구조.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고 위에는 흙으로 덮은 이러한 무덤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 잘 나오겠죠? 뭘 그릴 수 있다? 벽화? 그런데 누구나 드나들 수 있다 보니까 도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특이한 무덤이 하나 나타납니다. 백제도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을 만들고 나중에는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특히 공주 웅진 시기에 유명한 왕이 있죠. 바로 백제 무령왕.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왕입니다. 왜?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 묘지석이 있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동대장군 부여삼아. 성은 부여고 이름은 삼아. 바로 무령왕입니다. 공주 송산리 6호분 그 배수로 공사하다가 이거 뭐야 하다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아무도 그 들어가는 입구를 몰라서 도굴이 안 된 거지. 대박. 그래서 백제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주인공을 알 수 있는 무덤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좋아하는 나라 어디야? 중국집이지. 중국 남조 중에서도 양나라, 이 양나라 기술자가 와가지고 무덤을 축조했습니다. 거기다가 관있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이 관을 일본 금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중국 양나라, 일본과 아주 교류가 활발했구나. 이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도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인데 이 중간에 어떠한 무덤? 이 벽돌 무덤이 있었다라는 거.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 신라는 어떤 무덤이야? 돌무지 덧널 무덤이지. 돌을 무지무지 쌓아 올렸죠. 그런데 뭘 했다? 덧널. 너를 덧대 놓은 거야. 여기 관이 있지. 거기다가 큰 목각으로 하나 더 너를 덧댄 거야. 덧니처럼. 여기다가 뭐를 묻었을까? 각종 부장품. 흔히 끼워 넣는 거라고 해가지고 껴묵거리라고 해. 그래서 이 덧너를 한 다음에 돌을 무지무지 쌓고 그 위에 흙으로 덮은 이러한 무덤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해. 신라 경주에 가면 무덤 엄청나게 큰 거 있죠. 그러한 무덤들은 대부분 이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특징은 뭘까? 도굴이 안 돼. 왜 그럴까? 선생님, 요거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도굴하면 안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되지? 위에 있는 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새로운 무덤이 당시에는 뭐 포크레인 같은 게 없어가지고 긁어낼 수도 없어요. 뭐 땅을 파고 하게 되면 이게 지반이 약해지면서 무너져 내려버리지. 그래서 새로운 무덤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도굴 시도했다가 대박이죠. 도굴이 불가. 그래서 신라 문화재, 각종 금관 이런 것들은 무엇의 선물이다? 바로 신라의 무덤 양식의 선물이야.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 바로 신라 문화재들을 이렇게 지켜낸 거지. 그런데 돌무지 덧널 무덤은 무엇을 그릴 수 없다? 벽화를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왜? 길이 없으니까. 어디 그릴 데가 없어. 뭐 돌에다가 그려? 안 되겠죠. 그래서 벽화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돌무지 덧널 무덤의 가장 유명한 무덤. 바로 천마총인데 뭐가 발견됐다? 천마도가 발견되었는데 시험에 가장 헷갈리게 잘 나오지. 천마도는 벽화다 아니다. 벽화가 아닙니다. 왜? 천마총은 이 무덤 양식인데 어떻게 벽화를 그려? 그러면 천마도는 뭐다? 말이 이렇게 달릴 때 흙이 튀겠죠. 흙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장리, 말다래입니다. 그래서 벽화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호우총, 뭐가 발견됐다? 호명 그릇이 발견되어 황남대총에는 각종 금관, 유리잔, 유리병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돌무지 덧널 무덤,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무덤으로 바뀌었을까? 이러한 형태로 바뀝니다. 굴식 돌방 무덤. 일종의 종착점인 거지. 그리고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는 이 굴식 돌방 무덤 주위에 무덤 둘레 돌에다가 12지 신상을 새겨놨습니다.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런 각종 띠지 그렇게 새겨놓습니다. 이렇게 이 무덤 양식을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오겠죠?